진행을 합니다. 그 중국과 한국 물가가 왜 다르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전거가 뭐 빵이랄까요? 빵 하나가 100원인데 같은 빵이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100원이고 근데 같은 종류의 빵이 중국에서는 50원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같은 종류이고 같은 품질의 빵 하나가 한국에서는 100원이고 중국에서는 왜 50원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 가격이 그리고 국가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 그것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가 왜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테무라고 있어 테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이 중국 뭐 회사는 뭐 뉴욕인가 어딘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그죠 중국 근데 뭐 선글라스 예를 들어서 3,055원이란 말이에요 디자인 이쁘네 이러고 3,055원 하나 안 그래도 하나 좀 선글라스를 여름철에 사놓은 게 작년에 사놓은 게 좀 있긴 있는데 디자인 코에 걸치는 부분이 떨어졌어요. 요거 이쁘네. 요거 하나 3,055원 장바구니에 담기 장바구니에 예, 담아서 이렇게 이제 주문해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물건 가격이 우리나라 쿠팡보다 좀 저렴하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상통화? 참 별걸 다 파네. 셔츠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난 몇 달간 뭐 이것저것 물건들을 많이 샀습니다. 간만에 물질적 풍요를 누렸는데 지금 코딩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테무 같은 걸 한번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테무를 그대로 뺏기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기능을 알파를 해서 뭐 뭔가 다른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만드는데 이거 플러스 알파가 뭐냐? 테무에서 없는 기능을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어서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뭘 추가할 것인가를 두고 요즘 영상들을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의 물가가 다른 이유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그리고 환율이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것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종의 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코딩하려고 하는 사이트 테무처럼 이제 글로벌 사이트를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 네, 테무도 알리익스프레스도 있고 테무도 있고 한데 이런 사이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단 차치하고 로직을 먼저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개발자들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래머들이 좀 이공계 엔지니어들이 다 그렇지만 자기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분야는 좀 잘 모르죠. 더군다나 한국에는 경제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으니까 한국의 물가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경제학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이것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싶어요. 그냥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간의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환율이 만들어진다. 환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중국에 상품을 많이 사가지고 중국은 한국에서 사가는 게 없으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그 근본 원인 왜 그런 알고리즘이 형성되는지를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빵 하나가 한국에서 100원 하고 중국에서 50원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들, 경제학과 교수들 이거 좀 쓸데없는 소리인데 교수들이 대개 보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위를 따와줘요. 영국. 미국의 뭐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서 학위를, 박사 학위를 받죠. 영국의 뭐 케임브리지 같은 데서 옥스퍼드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한국의 어떤 서울대 이런 데 교수로 들어가면 서울대 네, 교수가 되는 거죠.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 서울대 교수들은 교수들은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하버드나 예일에서 왔죠.
그럼 하버드나 예일에 있는 교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면은 서울대 교수들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스승이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국에 옮겨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버드나 여기 있는 교수들 중에서도 요 차이점, 요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지. 한 명도. 노벨상을 받았다더라도 다 깡통이에요. 다 깡통.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유튜브에 여기 있는 이런저런 영상들을 찾아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근 한 2주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 보면 막 열려 있잖아요. 특히 재밌게 본게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 사람 좌파 경제학은 아니에요. 좌파는 아니고, 그것도 우파도 아니고, 중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상당히 다른 일반적인 어떤 하버드나 예일에 있는 교수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월등히 나은 사람이에요. 월등히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분도 한국의 500원과 100원의 차이점, 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를 부분적으로는 잘 설명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생각하는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과해서 제가 좀 여기 있어요. 오늘 중국과 한국 물가가 다른 이유, 그리고 환율이 뭔지, 환율이 왜 결정되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걸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깃에 우리 사이트가 올라갈 거예요. 깃허브나 깃랩 에 들어가는데 올리는 이유가 CI/CD 때문에 하는 게 Continuou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이 부분에서 이 코드를 시연할 수 있도록, 코드 시연, 코딩한 결과물을 실제 방문 누구나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이트가 일단 이 테무 같은 거예요. 테무 같은 건데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는 빼고 로직만 일단 구성을 해서 올립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거 별도의 어떤 웹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웹 프레임워크, 자바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건데 뭘 이용할지는 그때가 생각해보고, 일단은 간단하게 로직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돌려봅니다. 테무랑 비슷한데 테무랑은 좀 다른. 테무에다가 몇 가지를 좀 추가를 했어요. 테무 기능에다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작성, 생성이죠, 생성. 뭔가 엔드 갱신 기능을 넣고. 그러니까 재무제표, 지금 테무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이 뭐 수만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수만 개 기업들 각각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갱신을 할수 있는 기능을 넣습니다. 넣고. 그런 다음에 세무신고. 세무신고도 자동으로 세무신고하는 기능도 넣고.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을 또뭐 해서 일단 다양하게 넣습니다. ERP 기능도 좀 넣으려고 그래요. ERP가 뭔지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재고 관리라든가 뭐 경영 지원이라든가 혹은 고객 관리라든가 등등의 시스템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런 기능이 넣어서 그런 다음에 사이트 하나, 뭐 가칭으로 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테스트를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할 텐데, 그래서 테스트. 제주도에 사업장이 그 10만 개 정도 있어요. 10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요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올해 하는 거예요. 올해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자, 그런데 이런 테무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테무가 이 다국적 글로벌 쇼핑몰이죠. 쿠팡은 국내용이지만은
테모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사이트를 만들려면 경제학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학 지식이 없이는 안 돼요. 환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회계학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죠. 이것도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고 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이런 시스템 모듈을 다시 보내려면 해당 분야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가가 다른 이유, 한국과 중국의 물가가 다른 이유, 요것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서 한국과 중국의 물가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배워온 하버드나 예일 교수들 중에서도 요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는지, 왜 없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없다. 그래서 꽁 대신 닭으로 저라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경제학의 지식이 뭐 뛰어나다거나 수십 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개발자잖아요.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가 경제학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좀 전에 빵 하나를 얘기했었는데 빵 하나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빵 하나를 생산 중국의 노동자랄까요? 중국 노동자가 한 하루에 빵을 두 개를 생산한다 합시다. 두 개 생산하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노동자도 하루에 빵 두 개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동 둘 다 똑같아요.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밀 가격은 동일, 혹은 밀가루 가격은 동일. 하다고 상정을 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밀가루의 가격은 동일하죠. 그래서 똑같은 밀가루를 사와서 한 곳에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하나는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국제시장에서 밀 가격이 동일하니까 그러면은 빵 가격도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빵 하나의 가격이 1위안이라고 합시다. 위안. 그리고 한국은 이제 100원입니다. 100원에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1대 100이 되죠. 환율은 1대 100. 1위안이 한국의 한국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밀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장 상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일단 같죠. 같다고 상존하죠. 생산성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생산성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유교 문화권이고 똑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사실 같은 민족이죠. 한국인이라고 하는 종족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성이 다 중국 성을 쓰고 있잖아요. 중국 한자로 성을 표시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민족적인 얘기는 뭐 차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당 하루에 빵 두 개를 생산한다 1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가상의 성주 혹은 건물주 혹은 조물주가 나타나서 나도 100원을 빵 하나 만들 때마다 빵 한 개를 합시다. 두 개 복잡하네. 두 개씩이 나니까 빵 한 개를 만들고 그 가격이 100원인데 조물주가 나타나서 100원을 더 추가해서 빵 가격을 200원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원. 그러면은 빵 하나 노동자가 원래 만든 빵의 가격은 이제 100원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조물자 세금이라 그럴까요? 세금을 100원을 붙여서 이제 200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금을 제로로 하는 거죠. 0원으로 하면은 얘는 여전히 100원이 된다. 자, 그러면은 빵 하나의 가격이 중국에서는 100원이 되고 한국에서는 200원이 됐죠. 왜냐니까 세금이 한국은 100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안 붙었단 말이죠. 물론 중국이라고 세금이 안 붙을 리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의 환율이 1대 200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은 빵 하나의 가격이 하나는 100원이고 하나는 200원이 되니까 1위안, 이거 위안이라고 되어있구나. 위안, 제로 위안, 여전히 1위안이 중국말로 콰이라고 그래. 콰이, 이 콰이,
량콰이, 이원, 쌍콰이 이렇게 콰이, 위안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원입니다. 어쨌거나 위안도 중국 한국 발음으로 원이에요. 왜 원이라고 부르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동그라미란 뜻이에요 원래. 자, 어쨌거나 이제 환율은 1대 2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빵 가격과 한국에서 빵 가격이 다르게 된 거죠. 지금도 다르게 되고 환율도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은 또 세금이 200원이 되고 여기 중국 0.5 위안이 됐어요. 5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300원이 됐죠. 300원이 됐고 그리고 얘는 1.5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환율은 1대 이제 1대 150이 됐네요. 1대 150. 그죠? 1대 150이 됐습니다. 50. 그렇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세금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빵 하나 가격이 600원이 됐죠. 600원이 됐고 얘는 이제 1위안이 붙어서 2위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대 환율은 300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금 부분이 있잖아요. 요 세금 부분을 좀 보자는 거죠. 세금. 세금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의 환율이 마음대로 달라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는 국가가 결정하는 거니까. 정부가.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가 자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세금 부분이 어떤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있고 1. 정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체제 혹은 국가나 혹은 사회의 체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결정하는 부분. 요거는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조절 이 부분은 얼마 좀 조정이 가능하죠. 가능하고 또 국가나 사회 체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조정이 어렵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조정하려면 이제 사회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 개혁이 필요하죠. 사회적 개혁이 없이는 조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좀 전에 빵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100원에 예를 들어서 마진이 90원. 그러니까 프라핏. 빵 생산자가 가져가는 이윤이 10이고 그리고 코스트가 90원이라고 합시다. 코스트가 원가죠, 그죠? 이 90원이라는 코스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니까, 밀가루가 들어있는 거고, 전기 요금도 들어가 있고, 수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통비용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노동자의 의료비용과, 다음에 교육비용이라든가, 혹은 주거비용이라든가, 혹은 시청, 도청 등의 행정비용이나 법원의 사법비용이나 경찰비용이나 이런 모든 비용들이 여기 90원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 90원만 따로 떼서 보죠. 90원만 따로 뗐을 때 90원 코스트입니다. 코스트인데 이 코스트 90원이 이제 한국에 중국에서 90원 처음입니다. 한국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90원 둘 다 90원 90원 이게 코스트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 그러죠. 밀가루 가격은 같아요. 밀가루는 국제시세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은 10원이라고 보죠. 10원 밀가루 너무 작나? 50원 합시다. 50원이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밀가루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요 가격은 똑같아요. 한국도 글로벌 시장에서 밀가루를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중국은 40원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체제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 수도, 물류, 의료, 병원비, 뭐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려면 건강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의 노동자를 길러야 되니까 그 비용들이 체제비용이 되는 40원이 되는 거. 그리고 한국도 40원이 이제 체제비용인데 이 체제비용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 체제비용만 딱 떼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40원 체제비용. 중국의 체제비용 40원.
체제 비용이고 그리고 한국의 체제 비용이 또 40원인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 스타트가 이렇게 둘 다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 체제 비용에는 교통, 물류, 의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 물류, 의료, 금융 비용, 의료, 금융 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적어보죠. 주거 들어가고 의복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사 그러니까 식량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 체제 비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과 한국 간의 요 비용이 서로 다른 겁니다. 요 비용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한국은 40원이 아니라 이게 140원이 되는 그죠? 140원. 이 서로 교통 버스 요금도 다르고 물류 비용도 다르고 병원비도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과 금융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결국 빵 하나의 가격이 중국에서는 40원 중국은 100원이었죠. 100원이었는데 한국은 체제 비용이 140원이 되는 바람에 빵 가격이 2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교통 비용이 다르냐는 거예요. 왜 물류 비용이 다르고 왜 의료 비용이 다르냐는 거죠. 그죠? 그죠? 다른 이유는 빵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순환 논리가 되죠. 상품 A의 가격이 중국과 한국이 다른 이유는 상품 B, C, D, E 등등의 가격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그렇죠? 그럼 상품 B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상품 A, C, D, E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상품 C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상품 A, B, D, E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순환 논리가 되잖아요. 순환 논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상품 A가 다른 이유, 상품 A 체제 비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냥 체제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재한 상품 A만 보고 그 가격이 다른 차이점, 그죠? 상품 A만에서 그러니까 교통, 물류 모든 것 비용이 다 똑같다고 상정을 하고 빵 하나만 보고 빵 하나에만 중국에는 없지만 한국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두 국가 간의 상품 가격이 다른 점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학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빵 가격이 같은 종류의 같은 빵의 한중 가격이 다른 이유를 여타 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여타 상품을 언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순환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A가 다른 이유는 B가 다르기 때문이고 B가 다른 이유는 A가 다르기 때문이고 C가 다른 이유는 AB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렇게 서로 순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그런 순환 논리가 되죠. 순환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진리라고 적혀있으니까 진리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순환 논법이죠. 순환 논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성경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순환 논법 자체가 순환 논리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품 그 자체만 가지고 다른 거 교통이나 물류나 노동자의 급여나 이런 것들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빵 하나만 가지고 두 빵 국제 밀가루 시세가 같다고 했을 때 그런데 중국과 한국 간의 이 빵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이유가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죠. 결론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코스트 속에 중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포함되는 코스트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상품의 요 내용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될 텐데 빵 하나의 가격입니다. 빵 하나의 가격이 100원 있으면 그 중에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10원은 경영자 이윤이 되고 프라핏이죠. 프라핏이 되고
실시되고, 그리고 코스트가 90원. 90원에 코스트가 있는, 코스트가 있는데, 자, 이 코스트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코스트죠. 90원의 코스트. 요게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밀가루 가격. 국제 밀가루 실시됩니다. 밀가루 가격. 밀가루, 뭐 50원이 있다고 하죠. 50원 있고, 기타 비용이 40원이. 밀가루 50원은 국제 시세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중국과 한국이 같죠. 달라지는 부분은 이 기타 비용 40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기타 비용인데 여기서 기타 비용이 무슨 교통도 있고 물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 물류 있고 뭐 의료도 있고 뭐 자녀 학자역 교육도 있고 노동자의 주거도 있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도 있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비용이 다 있는데 요것들이 한국과 중국이 동일하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동일하다고 상정을 하다 그러면은 기타 비용 40원. 그러면은 그렇다면 기타 비용은 똑같아야 되겠죠. 한국이 40원이면 중국도 40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정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타 비용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교통 비용과 한국의 교통 비용이 같고 중국의 의료 비용과 한국의 의료 비용이 같고 중국의 대학 등록금과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같다고 상정하더라도 이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는 거죠. 달라지는 부분. 그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달라지는 부분. 40원 중에서 그래 모든 두 국가의 재반 인프라 비용이 같다고 상정해도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 요게 이 달라진 부분이 예를 들어서 4원이 있다고 합시다. 4원. 같다고 상정하면은 36원은 같단 말이에요. 36원. 36원 속에 교통비용, 물류, 의료, 교육, 주거, 식량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이 4원이 있더라는 거죠. 이 4원이 뭐냐는 겁니다. 4원 달라지는 부분. 이 4원이 바로 중국과 한국의 이른바 금융비용. 다른 말로 하면 이자 비용의 차이. 금융비용의 차이 1. 두 번째는 체제 효율성의 차이죠. 체제 효율성의 차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의 차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빵을 만드는 생산 공장의 차이가 되죠.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금융 이자 비용의 차이와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요거죠. 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요게 다르니까 중국과 한국의 의료비용, 병원비가 다르고, 교통비가 다르고, 아파트 가격이 다르고, 그리고 뭐 텔레비전 가격도 다르고, 자동차 가격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럼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자 비용의 차이가 왜 발생을 하고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국이 중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건 아니잖아요. 더 높으면 높지 더 낮진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노동 생산성의 차이 있고 하나만 더 하면은 체제의 효율성의 차이. 노동 이거 따로 해야 되겠구나. 노동 생산성의 차이와 체제 효율성의 차이. 이 세 가지가 서로 가격을 다르게 하는 빵 가격을 다르게 하는 요소예요.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 중에서 요 세 가지를 짚어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요 세 가지를 설명한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꽁 대신다고로 제가 주스들은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이 첫 번째고 이식을 시리즈로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을 나눠서 진행할게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한 두 번에 더 연속을 해서 금융비용의 국가별로 금융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그죠? 그리고 국가별로 왜 이게 제대로 안 붙고 있네. 뭐 대충 이렇게 봅시다. 나라별로 금융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 그죠? 이 차이가 금융비용 이자 비용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차이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체제 효율성의 차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